마귀와 돼지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에 있는 게라사 지방에 도착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리자 그 동네에서 나온 마귀 들린 사람 하나와 마주쳤습니다. 옳고 예수님! 저 사람 옷 하나도 안 걸쳤네요.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가거라.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는 곧 엎드려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선생님, 조심하십시오. 저 사람은 여러 번 악령에게 붙잡혀 쇠사슬로 단단히 묶어도 몽땅 부숴버리고 마귀에게 몰려 뛰쳐나가곤 합니다. 밤이고 낮이고 소리 지르며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는데 저희도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라고 합니다. 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제발 저희를 지옥에 쳐넣지 마십시오. 어서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렇다면 저희를 저 산기슭에 있는 돼지들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가라.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자 마귀들은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떼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 마귀 들린 돼지들이 호수에 빠졌어. 동네 사람들, 큰일 났어요. 돼지치던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도망쳐 동네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말도 안 돼. 자네들 도대체 뭐라는 거야? 맞다니까. 예수라는 분이래. 마귀가 무서워 벌벌 떤다니까. 돼지떼들이 우르륵 막, 어우 가슴 떨려. 못 믿겠으면 가서 봐봐. 저거 봐. 저 사람이 있잖아. 내 말이 맞지? 세상에. 빨개 벗고 미쳐 날뛰던 사람이 옷도 멀쩡하게 입고 얌전하게 앉아있네. 저기 선생님, 죄송하지만 이곳을 떠나주십시오. 이 동네 사람들이 선생님을 무서워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같이 가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돌아가세요. 가서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일을 이야기하세요.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을 온 동네에 널리 알렸습니다.